저도 87년도에 시각장애자들하고 1년 동안 여기 상계동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봐서 87년도에 내가 그분들하고 1년 동안 살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래요.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 어때요? 애기 나오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막 한, 막 100일 200일 된 애들 보면 손가락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엄마들 애기 엄마들 보면 막애 손도 막 먹고 발도 막 먹잖아요. 막 먹어 보니까 먹을 기세야. 먹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뭐 이거 비벼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다는 애가 신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이걸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눈알이 터지든지 뭘 해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렇게 애기를 보는 기쁨은요, 그건 세상에 돈으로 살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이제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막. 아, 눈뜬게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섯 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해. 오르르 깍꿍! 막 이게 누가 저기 뭐야?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 피고 얘는 그냥 껌뻑껌뻑 쳐다만 보는데. 이 애기를, 그래서 애들은 한살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한살 때. 여러분들 그때의 그 기쁨, 평생 할. 애들은 두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살때 이미 다 했어. 그런데 뭘두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30살 뭐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애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면 손으로 만져서 눈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입이 이렇게 그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PBC 평화방송.